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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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후. 네. 이게 리얼리티 촬영 10주년. 아. 촬영 다니고. 네. 네. 아, 진짜. 네. 그래서 그걸 기념하는 거예요. 네. 자주는 못 가죠. 네. 항상 일하러. 네. 네. 또 마지막으로 4명이서 같이 여행을 가시게. 4명서 간 적이 없죠? 있긴 있어. 연습생 때 전주? 아니야, 4시가. 너무 거슬러 올라가. 4명이서 간 적이 없어 거의. 맞아. 있어. 아니야, 이렇게 둘이 가, 우리 가거나 셋이 가거나 막 이랬지. 아, 그랬네. 맞아. 없어 없어. 그러니까 꼭 4시서 스케줄 다 맞지가 않았어. 제가 안 될 때, 휘니가 안 될 때. 맞아. 완전 소름이 다 왔네. 그래. 저 연습생 때 처음으로 간 게 맞아. 가장 최근이 한 8년 전? 4명. 4명이서 간 거. 전주 왔을 때 진짜 재밌어. 맞아, 재밌어. 우리 집에서 잤었잖아. 맞아. 그것도 소름이야. 여행 가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있으시다면? 전 무조건 편안함. 편안함. 침대네. 뭔가 그런, 이렇게. 뭐라 해야 되지? 이렇게 힐링 같은 거? 아,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아예 그냥 숙소에만 있다가 가거든요. 그냥 숙소를 숙소를 잡아서 그냥 이렇게 풀장에서만 있다가 저는 물개요? 완전 아니, 진짜 물개요. 하루에 열 저녁 같은 10시간을 물에만 가서 아니 밥도 물에서 먹고 맨날 이러고 있어. 어디 있나 싶다면 고기가 있어. 아 그래 맞아. 이 정도는 바다에 살아야 돼. 그나마 진짜. 용선 언니가 수영장에 많이 들어온 둘이 불편이었던 것 같아. 아니, 수영할 때 행복하지. 저는 진짜 많이 돌아다녀요. 그러니까 저는 안 쉬어요. 안 돼. 언니 안 저는 돼. 절대 안 쉬어요. 저는 한 시간도 아까워요. 그러니까 모든 시간을 다 할애를 해서 여기를 뽕을 뽑아야 돼. 아니 그날 그날은 이제 또 각자의 의견이 있으니까 놀랐다. 이제 내 의견을 할 수가 없으니까 조율을 해야 되는데 저는 이제 진짜 가면은 뭐든 해봐요 그냥 일단. 베레언 님. 저는 그냥 누가 계획을 짜주면 따라가요. 저는 계획 짜는 걸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오케이 오케이. 그럼 중간 지점을 네. 찾아보자고요. 편안한 여행도 좋아. 네 오케이 오케이. 네. 아 그냥 피키즈에 가까운 사람 저희가 무슨 미션을 이거 게임을 강요하거나 이런 거 없어요. 아 네. 아 다 되게 익사이팅하네요. 오. 홍천에 이렇게 많은 게 많죠. 저는 양떼목장 좋은데요. 양떼목장 좋고 싶어요. 응, 알파카 월드. 난 자연의 힐링. 나는 액티비티. 난 액티비티하고 싶어. 나 이거 달라서 다 달라. 안 되겠다. 나 4륜차 타고 싶어. 지금 다 달라. 자연 힐링 한 명, 수상 레저 한 명, 액티비티 한 명, 동물 관련 한 명. 그러면 카메라가 각자 붙어서 이게 이분은 4륜차 타시고 여기는 양 뭐지? 레프팅하고 우리는 그래. 알파카 월드 그래, 동기를 타고. 그러면 넷이 같이 왜 간 거야? 그러니까 의견을 그럼 아 그래 조율을 해. 4륜차랑 숲은 싫어요? 님들? 숲은? 난 숲 좋아. 그지? 아니면 그냥 이런 계곡? 좋아 좋아. 아니면 이런 데 갔을 때 짚라인 타는 건 좋아. 나는 싫어. 아니 계곡에서 아니 짚라인 타야 돼. 이런 거. 아니야. 나도 이거 여기 가려면 난 짚라인 그게... 이런 거 타야 돼. 그러면 그게 아니라 나는 래프팅인데? 뭐야? 계곡은 좋아. 그러면 계곡은 세 명 다 좋아하니까. 계곡은 좋아. 아, 계곡에서 좋아. 그럼 언니가 4륜차를 끌고. 아니. 그럼
텐트 치자. 텐트 치고 밥 먹고 그러고 숙소로 간다. 그래. 텐트 쳐서 닭볶음탕 먹고. 아 오케이. 우리 최대한 고생 1도 안 하는. 아 그래야 되는데. 근데 텐트 치면 고생해야 되는데. 그래. 어? 텐트 치면 고생. 그런 거 있잖아. 땀나. 열리는 텐트 있잖아. 아, 원터치. 어, 원터치. 좋다. 좋다. 그래. 아니 그냥 캠핑카를 가져갈까 봐. 아니 그럼 너무 고생할 것 같아. 오케이. 더 이상 길게 하자. 오케이 됐다. 한 번 더 말했으면 화날 뻔했어. 원터치. 자 일단은 원터치. 원터치. 아, 원터치. 더 이상 원터치. 얘기하지 말. 그래 그래. 지난 친구들한테. 뽀송뽀송하고 촉촉하게 돌아올 수 있게끔 해주세요. 좋은 기억으로 남을 수 있게끔. 네. 삭막한 거 싫어요. 네. 좀 아름다웠으면 좋겠어요. 네. 네. 맞아요. 네. 잘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네. 잘 부탁드립니다. 마마무 6살 됐어요. 진출. 아, 진출. 와, 여행 간다, 여행 가. 솔라시대. 솔라 관광인데요. 자, 여행 떠나봅시다. Let's go, let's go. 오, 여기 수도. 솔라시도, 안녕하세요. 오늘은 손소독제예요. 발라볼게요. 나 인형 난 문별이다. 아 진짜? 나 문별이다. 진짜 해? 어 문별이다. 어 문별이다. 우와 대박이다. 솔라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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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솔라입니다. 솔라시도 문별이다. 소송 언니 소송 용서는 좀 지려. 언니 두 손인가? 한 손이거든. 와 별이다. 솔라시도. 안녕하세요. 저희 이제 1박 2일 여행 떠났는데요. 네. 아침 일찍 일어나셨는데 컨디션은 다 좋아 보시네요. 아니에요. 너무 늦어서 지금. 네. 와, 다들 몇 시간 잤어요? 나 1시간. 어? 나 5시간. 어? 오. 맞아. 오. 12시부터 잤어. 3시간. 오. 2시간? 아, 그럼 우리 몇 시 일어날까? 우리 한 정하지 9시? 말이죠. 아, 진짜 어, 9시. 9시. 9시? 12시에 마음까지 끝난 걸로 아예 준비가. 준비가. 아 이거 우리가 이제 이 준비를 해야 되니까. 하지 마. 안 그러면 우리 5시 일어나야 돼. 둘째 날 6시 말까? 기본만 해? 그럼 아, 기본만 해? 다들 뭐 자기가 어느 정도. 아, 근데 그건 감안해야지. 1일차, 2일차 얼굴이 달라지는 거. 원래 여행은 그런 거 아니야? 어, 그러니까 좀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거지. 좀 반전 매력. 그냥 반전. 네 여러분 저희가 준비한 선물이 있는데요. 네. 이게 무무 여러분들이 추천을 해주신 거예요. 네. 마마무에게 추천하는 여행 이템은 1번 셀카봉, 2번 타투 스티커, 3번 손풍기, 4번 쿨토시, 5번 블루투스 마이크. 쿨토시. 나 쿨토시인데? 나 추천 쿨토시. 나 너무 덥잖아. 순위가 손풍기가 이제 우리를 생각하는 마음이 더우니까. 아, 손풍기 맞지? 손풍기는 진리죠. 근데 그 중에서 제일 낮은 게 쿨토시야. 근데 손풍기가 우리가 있으니까 그거 쐬면서 쿨토시 느끼는 거. 근데 쿨토시가 4%거든? 근데 그걸 해주는 부모들도 있다는 거야. 116분이. 어. 너무 여러분 추천해주신 선물 드리겠습니다. 어, 오, 오. 네. 손풍기다. 둘, 셋. 어? 아, 블루투스 마이크랑. 우와. 소름. 우와. 와, 이건 진짜 소름. 오, 오. 아, 이거 천장에. 여기가 노래는 어떻게 해? 그러면? 이렇게 켜서. 미안해하지 마. 왜 미안해? 그런 말은 느낌 했죠? 사실이 아니야. 아, 사랑한다 말하지 마. 날라다니 이게 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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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사를 맞아요, 맞아. 아, 나 놀러 간 게 아니니까. 그러네.
맞아. 아무튼 재밌게 놀자 오자. 그래. 어, 이거. 오케이, 이왕 이렇게 됐고. 이왕? 약간 뜻하지 않았지만 이번 여행 주제는 이왕이야. 이왕. 이왕 가는 김에. 자, 그러면 우리 화면 보고 화이팅 한번 할까요? 화이팅! 아, 오케이. 자, 화이팅 말고 다른 거. 아, 화이팅 말고. 6주년! 6주년! 레고! 이왕! 이왕! 6주년! 6주년! 이왕! 오케이, 우리 오늘의 구호. 그래. 자, 카메라 보세요. 하나, 둘, 셋. 6주년! 6주년! 이왕! 입 닫고 하트 3번 눌러주라! 내리세요. 오! 안녕하세요. 아, 이거 됐어요. 아, 이게 여행이 시작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둘이. 아, 떠나볼까요? 렛츠 고! 이게, 어, 공기가 너무 좋은가? 진짜. 오르골? 오르골도 있어요. 어, 오르골. 오르골 한 발레 한번 해야지. 이번 오르골. 우와. 네, 여기는 오르골실이고요. 안녕하세요. 슬프지 않아? 네, 이렇게 웅장하고 조금 슬프게 들리기도 하고 그리고 이 옆에 있는 큰 세장 오르골도 굉장히 특이한 오르골인데 저희 오르골실에서 가장 비싼 오르골입니다. 아, 진짜? 네, 별로 안 비싸 보이죠? 그 이유는 바로 안쪽에 있는 새가 진짜 새예요. 어? 네. 실제로 100년 전에 살아있던 새를 박제해서 만든 오르골입니다. 소름. 진짜요? 어, 뭔가 무서운데? 어, 나 약간 나도 어, 뭐야? 뭐? 와, 근데 이건 좀 네. 너무 잔인하다. 맞아요. 이렇게는 만들지 않는데. 아, 예, 그죠. 네, 당시에는 굉장히 신기한 오르골이었어요. 움직이게 또 만들어서. 그러니까 그게 너무 죽은 걸 움직이게 만드는 게 맞아요. 근데 이거 보는데 진짜 죄책감 있는. 짧게만 틀어드려요. 너무 죄책감 들어서. 아, 제가 오르골을 진짜 좋아해서 직접 저는 샀거든요. 네, 샀어요. 이제 그 음악에 약간 뭔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좀 감동적이고 막 뭔가 좀 슬프기도 하고 막 되게 막 여러 가지 좀 이렇게 감정이 들었어요. 애환이 들어있죠. 네. 오르골에. 막 소름 끼치고 약간 네, 뭔가 좀 그런 미묘한 게 있었어요. 찍어줄까 너?
아니, 나 꿈만 찍을래. 아, 오케이. 어, 백설공주다. 응. 누가 제일 백설공주인가? 아니, 약간 이거 약간 여기 봐야 돼. 여기, 여기 아래, 아래. 어. 묘해. 야, 그다음 제가 진짜 묘하다. 여기 어 거기 거기. 아. 아니 더 와야 돼. 더 와야 돼. 앞으로 와야 돼. 하나 둘. 가자. 표정이 다 똑같아. 오. 세치. 자, 언니. 1등. 별설공주. 오케이. 별설공주. 언니 오늘 별설공주. 오케이. 어, 혜진아. 아, 너 오늘 옷이랑 아, 잘 어울려. 알았어. 어, 찍으세요, 혜진 씨. 아, 제가요? 아, 네. 이거 양이야? 너무 귀여워. 양이야. 하나, 둘, 셋. 아니, 뭐지? 이 종을 할 수, 아, 하는 건가 봐. 어, 봐라, 봐라. 될까? 근데 또 종을 사고 말해야 돼. 어!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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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비트 좋아. 대박. 아, 나 지금 너무 앞에서 막, 아! 너무 탕탕거렸어. 비트 왜 이렇게 찰떡이야. 어, 너무 잘 어울려. 아, 진짜 비가 계속 나와. 한 번도 멈춘다 말. 봐봐. 비트가 너무. 아! 아! 아, 저 음악 미치겠다. 어, 근데 우리 왜 홀린 듯 인형의 집을 가는 거야? 아, 어, 그러게. 그러니까 인형의 집이어서 인형이 이렇게 많은 거구나. 어. 와, 프랑스 인형인가 봐. 와. 근데 나는 인형이 무서워. 어, 좀 나 원래 인형을 좀 무섭긴 무서워. 하다. 근데 좀. 자, 여러분 인형극이 있을 예정이에요. 아! 진짜? 어머. 와.
싶다. 오! 맛있어.